경북 의성군 신평면의 들녘 풍경을 하늘에서 보여주고 있다. 경칩도 벌써 지났건만 아직 겨울 기운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농촌의 들녘. 하지만 가까이 들여다보면 집집마다 한해 농사 준비가 한창인데요. 꼴찌로 작업장에 나타난 손자. 아흔 넘은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모두 나선 이 와중에 오자마자 또 카메라부터 집어듭니다. 오늘 뭐 찍는 건데? 오늘 이거 고추 가져가는 거. 좀 이거 이제 좀 찍으려고 이거 사람들 왜 기능 귀찮아하시는 분들 잘 모르거든. 고추 심는 거 왜 우리가 씨는 뿌릴 줄 아는데 왜 저번에 내 씨 뿌린 거 그거 저 찍었잖아. 그다음에 요거 이제 낳는 거랑 이렇게 고추 모종 옮겨주는 작업을 또 찍어야 되거든. 손자가 유튜브인지 뭔지를 시작하면서부터 방송 출연이 일상이 된 할아버지, 할머니. 작업하다 말고 손자의 큐 사인을 기다립니다. 반대이.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지퍼노무입니다. 자, 오늘은 고추 모종을 이제 가식을 해주는 그런 이제 시기입니다. 그래서 가식이 뭐냐 하면은 고추가 이제 새싹이 올라왔을 때 이거를 집을 옮겨주는 이식 작업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 할아버지와 저희 할머니와 함께 온 가족이 함께 요 고추 모종 가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이 곧 방송 아이템이 되는 개인 방송답게 오늘의 촬영 주제는 고추 모종 옮겨 심는 법. 농사 경력 80년에 빛나는 베테랑 농부 할아버지가 시범을 보이고. 할매, 이 고추 모종 가식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바로 숨겨야지. 바로 요 구형을 바로 찌르고 반듯하게 숨겨야지. 자, 할머니께서 얘기하시는 게 사투리 생겨서 그런데 여기 중심에 여기 상통에 구멍을 잘 뚫어서 이렇게 잘 뚫고 중간에 잘 모종을 이렇게 잘 넣고 똑바로 이렇게 잘 세워서 바로 이제 심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할아버지, 요 이제 우리 이제 심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야 되죠? 다 심었지. 주간에 뭐 저희가 물도 주고 뭐 그래. 저 물 줘요. 말대로 그 순서가 이제 저희가 이제 가식을 다 하고 나서 요게 이제 마르면 안 되니까 뿌리가 물을 잘 먹을 수 있도록 물을 위에 이제 줘야 됩니다. 그거를 한번 제가 직접 이제 물을 주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할 일이 태산이건만 이리 와라 저리 가라 요구가 많은 손자. 사실 1년 전 처음 유튜브를 시작할 땐 할아버지께 호통 꽤나 들었습니다. 일 안 하고 왜 이제 카메라 핸드폰을 만지냐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뭐 솔직히 지금 시대가 이렇게 제가 이제 블로그를 했지만 글로만 남기는 것보다도 이렇게 동영상으로 또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또 추억도 남기고 이제 그렇게 또 농사의 기록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처음에는 귀찮아 하셨지만은 지금은 또 좋아하시니까 네, 거기에 이제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손자보다 은근히 방송 출연을 더 즐기는 할아버지 할머니. 유튜버 손자 덕에 안동 시내 유명 인사가 다 됐습니다. 그 저 사진 찍으려 하기 좋지요. 기분 좋고. 아니 방송에 나오고 예. 하니까 하여튼 좋아요. 그 이렇게 내가 그냥 걸어댕기면 안동에 가도 아 저 사람들 방송국에 나온 사람이다 이하고 또 어떤 아줌마는 아이 내 민근네 집에 가서 일 좀 해야 될다 나도 방송국에 한번 나와보거라 이한 사람도 있어요. 할머니 들어왈로. 그거 있으면 되거든. 그거 아무도 아닌데. 자, 지금까지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저와 함께 고추 모종 가식하는 시기에 맞춰갖고 고추 모종 가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보시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은 댓글 남겨놓으시고요. 또 조금이라도 관심 있으시면은 구독하기와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 흔들어 젊매.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